자, 과일 3종과 함께 여름철 수박 고르기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수박이 지금 두 개가 있죠. 사이즈는 비슷하고요. 요거 8kg, 7kg 정도 됩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수박 있죠. 자, 왼쪽에 좀 흐릿흐릿합니다. 색깔이. 그리고 자, 오른쪽에 수박. 자, 광택이 안 나고, 자, 뽀얗게 수박이 있죠. 뽀얀 게 전체적으로 돋보여 있습니다. 초록색도 진하고, 자, 여러분은 어느 게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, 정답은 두 번째, 예, 이 수박이죠. 예, 지금 하얗게 나와 있는 이것은 당분입니다, 당분. 자, 당분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, 맛이 좋고요. 수박은 여기 광택이 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초록색, 또 초록색, 맑은 초록색이 나와야 되고요. 검은 줄이 넓은 것. 자, 보시면 검은 줄이 넓고 일자로, 자, 일자로 쫙 뻗어 있는, 자, 수박. 그리고 암수박, 수수박이 있습니다. 모든 과일은 암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똥꼬가 작은 것, 요것을 고르시면, 네,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컬러가 좀 흐리죠? 컬러가 좀 흐리고, 네, 색깔이 흐립니다. 이런 수박은 좀 맛이 덜합니다. 자, 이제, 과일 삼촌이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맛있는 수박 고를 수 있겠죠? 자, 이것이 맛있는 수박. 자, 허연 게, 허연 당분가루가, 자, 보도 있죠?